김두일 작가, 이해한다. 그 질투심을. 1. 미디어 오늘에서는 무려 사설을 동원해서 과거 문재인 금괴 200톤 보유 뉴스와 열린공감TV의 줄리 관련한 각종 탐사 보도를 동일하다고 규정했다. 그거 참. 2. 어제 방송을 통해 언급한 월간 조선 보도는 차라리 목적성이 분명해서 비판을 하기에도 편했다. 하지만 미디어 오늘의 사설이나 지난 월요일 내가 애청하는 몇안 되는 프로그램인 시사평론가 김종배가 진행하는 시선 집중의 경우 비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그렇다. MBC 스트레이트 출신 이지선 기자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가 나와 열린공감TV에서 단독으로 진행한 양전 검사 모친과의 인터뷰에 대한 비판을 하던데 이게 꽤 난감했던 것이다. 3. 비판이야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다. 삼부토건 이낙연, 박형준, 윤석열처럼 다짜고짜 고소와 고발부터 난무하는 판에 언론 중재위 제소나 혹은 방송이나 지면을 통해 비판을 하는 것은 심지어 반가운 마음마저 든다. 그런데 그 비판의 근거가 틀렸거나 혹은 아예 없다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지는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두들겨 맞는 것도 좋은 옵션이긴 하고 강진구 기자나 정 PD는 차라리 그런 방식이 익숙한 스탠스던데 나는 그러긴 싫다. 4. 미안하지만 MBC 이지선 기자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는 우리 방송을 제대로 보지 않았다고 확신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도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틀린 것이다. 이것을 조목조목 지적하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시선 집중 그리고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에 대한 누가 될까봐 존중의 차원에서 이번에는 하지 않겠다. 다만 헬마우스 임 작가는 자신은 저널리스트 관점으로 방송 내내 우리를 훈계하듯 비판하던데 본인도 JTBC 뉴스룸 작가 출신이라는 것을 감안해도 헬마우스라는 유튜브 때문에 유명세를 얻은 것이 아닌가. 왜 유튜브를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지 모르겠다. 솔직히 강진구 기자와 비교할 언론계 업력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은가. 오, 이 글을 지금 쓰고 있는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미디어 오늘의 사설은 비판 자체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들은 열린공감TV 보도를 문재인 200톤 금괴설 근거와 동일한 수준의 방송이라고 엄청나게 모욕적인 비난을 하는 근거가 아예 없기 때문이다. 솔직히 그 사설은 진중권이 글을 보는 기분이었다. 아, 그들에게는 칭찬이 되려나? 6. 미디어 오늘은 과거 강진구 기자가 박재동 화백 관련한 기사로 사측의 징계를 받을 때도 강진구 기자를 비난하던 기사를 썼던 적이 있고, 이낙연 의원의 가처분 신청 재판에서 판사의 조정을 통한 결정이 났음에도 이낙연 의원 측 입장을 더 비중 있게 다루는 기사를 쓰더라. 7. 최근에는 양전 검사 모친 인터뷰 방송이 나간 후에도 전화가 와서 한참 동안 그 취재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것을 취재윤리 위반이라고 써서 쓴 웃음을 짓게 만들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사설까지 동원해 문재인 금괴 200톤 보유설과 열린공감TV 보도가 동일한 수준의 기사라는 주장까지. 이거 참 난감하기 그지없다. 클릭 장사라도 해야 할 만큼 미디어 오늘이 요즘 어려운가. 8. 강진구 기자는 인격자나 인터뷰를 해놓고도 자신들이 잡아둔 프레임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미디어 오늘 기자의 전화를 여전히 친절하게 받아주던데 나는 인격자가 아니라 한마디 하고 싶다. 이거 보세요. 취재를 하고 기사를 써요. 그리고 취재 응해주었으면 왜곡하지 말고 그 내용대로 쓰세요. 그게 싫으면 쓰지를 마세요. 9. 물론 나는 그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일련의 상황들이 이해는 간다. 영향력이 상실되어가는 레거시 미디어들이 질투심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이다. 대다수 기성 언론들은 아직도 뉴스 공장과 김어준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냥 친여 방송인 정도로 이야기한다. 이전에는 한 인터넷 방송 진행자라고 했다. 10. 하지만 지금 김어준보다 영향력이 있는 언론인이 있을까? 그들이 잡놈이라고 욕하지만 까마득한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 아닌가? 청취율과 유튜브 조회수, 전파력 면에서 압도적이니 민주당 소속뿐만 아니라 국힘당 소속 정치인들도 김어준에게 섭외만 들어오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11. 그런 가운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열린공감TV가 최근
최근 여러 가지 뉴스 특종을 터뜨리고 화제의 중심이 되니 고깝게 보이는 것이다. 취재 기자만 수백 명 이상 거느린 언론사가 하지 못하는 보도를 일개 유튜브 언론사가 자꾸 내놓으니 해당 보도를 따라가자니 자존심이 상하고 모른 척하자니 내용이 아깝고. 그래서 적당히 화제도 물고 취재 윤리로 공격을 하는 것이 나는 그들이 자존심이라고 이해한다. 경향신문이 강진구 기자를 해고하지 못하고 각종 자잘한 사규로 징계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그냥 자르고 부당 해고 소송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대응을 하자니 자신의 정의로운 코스프레에 스크래치가 생길 것 같은 자존심 말이다. 12. 다시 말하지만 열린공감TV 보도에 대한 그 어떤 비난도 환영한다. 단, 근거를 좀 가지고 제대로 하라는 것이 내 입장이다. 이 대목은 우리가 아니고 내 입장이라는 것을 한번더 강조한다. 물론 제대로 비판을 하려면 우리의 보도를 쭉 봐야 하는데, 그러기에 워낙 내용이 방대하니 1, 2편만 대충 보고 혹은 그조차 귀찮아서 생략하고 하려니 근거가 부실한 비판이 되는 것이다. 13. 나는 정치평론가도 아니고 기자도 아니다. 작가라고 불리우지만 내가 쓴 책이 작가라고 불리워도 될 만한 수준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나는 시민기자라는 호칭도 편하다. 14. 그런데 나 같은 일개 시민기자만도 못한 기자들이 너무 많다. 글쓰기를 한 번도 배우지 않아 혼자서 끄적끄적 글을 써온 나 같은 일반인보다 못한 글들을 기자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15. 저널리즘 운운하는 기자들이 내 이런 지적에 도리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김두일 작가.